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갱이에요. 오늘 114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둥지에서 나오는 새끼 공룡들, 그리고 이들을 돌봐주는 거대한 공룡.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마이아 사우라입니다. 마이아 사우라는 중생대 백악기 때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마이아 사우라의 길이는 자동차 두 대 정도의 길이, 높이는 어른 키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 무게는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보다는 조금 가벼운 무게입니다. 마이아 사우라의 뜻은 좋은 어미 도마뱀이란 뜻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티탄들 중 한 명의 이름이자 나이 든 여성에 대해 공경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리스어인 마이아에서 가져와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마이아 사우라는 새끼를 양육하는 습성을 지닌 걸 최초로 증명된 공룡으로 유명한데, 과연 마이아 사우라는 어떻게 새끼를 양육했을까요? 저기 무리를 지어다니는 마이아 사우라들이 둥지를 틀 장소를 발견했군요.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아 사우라는 지름 2에서 3m, 깊이는 1m 정도의 둥지들을 짓고 거기에 최대 4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마이아 사우라의 무게와 둥지 크기를 생각해 과학자들은 마이아 사우라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직접 알을 품지 않고 식물들을 가져와서 알 위에 덮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 무게로 알을 품기에는 알이 깨질 위험이 있을 것 같네요. 오! 알에서 새끼들이 나왔군요. 마이아 사우라가 오리 같은 존재로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쉽게 운반하고 있군요. 여기서 잠깐! 마이아 사우라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마이아 사우라는 초식공룡으로 잎, 고사리 등 다양한 식물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이쿠! 작은 육식공룡들이 마이아 사우라 새끼들을 움직이고 있군요. 아이고, 가스플레토사우루스까지 나타났군요. 마이아 사우라의 둥지들은 이런 육식공룡의 습격을 받았을 거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몇 마리의 새끼들과 마이아 사우라 성체 한 마리가 죽었지만, 다른 새끼들을 지키고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이아 사우라들을 보니 모성애가 정말 강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마이아 사우라 새끼들은 최대 90cm 자랄 때까지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둥지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나중에 이 새끼들은 어미의 모성애를 물려받아 언젠간 성체가 되어 자신의 새끼들을 보살피겠지요. 여러분, 마이아 사우라가 최초로 우주여행을 한 공룡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85년 로렌 액턴이라는 우주비행사가 임무수행을 위해 우주로 나갔는데, 이때 새끼 마이아 사우라의 화석 일부와 껍질 화석을 가지고 나갔고, 때문에 마이아 사우라는 최초로 우주여행을 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오늘은 마이아 사우라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이 좋다면, 브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